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광을 하러 갔던 20대 한국인이요. 현지에서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 또는 벌금 2만 5천 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일단 이에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 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 주 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26살의 한국인 김모 씨에게 벌금 38만 1676 랜드를 내거나 징역 2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판결, 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로 38만 1676 랜드라는 것은 달러로 치자면 대략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 1676 랜드, 그러니까 약 한 2만 달러 정도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당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돈은 납부해야 한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와, 이 말은 뭐냐? 결국 2만 불 내고 2년 징역 살래, 아니면 2만 5천 불 내고 징역 한 살래, 뭐 이런 얘긴데요. 벌금 하나도 안 내고 징역 산다면 또 모를까? 2만 불을 내고도 2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거기다가 그냥 한 5천 불 더 내고 징역 안 살지 누가 2년씩이나 실형을 살면서 거기다 2만 불까지 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뭐 봉잡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2만 5천 달러 벌금을 받겠다, 받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아무튼 그 대사관에 따르면요, 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인 파르라는 곳에 가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전갈은 또 왜 잡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후에 그는 바로 전갈 10마리 잡은 것 때문에 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고요. 그렇게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번에 그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 내에 있는 야생동물 또는 야생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라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이 대사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관광객 및 교민들에게 안전여행 정보를 발령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놀란 거죠, 대사관도. 이제 물론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야생 동물, 이제 전갈 같은 거를 보면서 동물, 야생 동물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 소나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개, 강아지 뭐 이런 거를 잡았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안 잡았겠죠. 하지만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그 전갈 같은 것은 아마 괜찮다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는 또 그 나라 법이 있을 터이니 일단 야생동물 이렇게 무허가로 마구잡이로 잡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또 안 되는 것이 또 각 나라별로 그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불법인 것만은 뭐 분명히 불법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비해서 이 벌금이나 형량이 상당히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돈이 없어서 그럼 실형을 살게 된다면 전갈 10마리 잡은 것 때문에 2년 실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자, 남아공 여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여행을 할 때는 조금 뭐 위법해 보이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샘플 케이스가 이번에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회화 작품으로 꼽히는 거 잘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네,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그 모나리자에 수프가 확 뿌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나리자에 프랑스 농업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시위대가 가서요, 수프를 끼얹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네. 그런데 다행인 면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성 두 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라면서 이 모나리자 작품에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들은 그 모나리자 그 예술 작품 앞에서 예술과 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라고 외치고, 또 당신들 농업정책은 지금 이 현재의 농업정책은 병들었다, 우리 농민들은 일하다가 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차례대로 발언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프랑스 얘기죠. 프랑스 농민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드시 프랑스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현 시대의 농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농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예술 작품 앞에서 그저 감상하고 있는 이런 행위,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술이 중요하냐?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농민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냐? 생각해봐라, 선택해라, 뭐 이런 외침이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중요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모나리자 작품은 1956년 그때 처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볼리비아의 한 남성이 그 모나리자 작품 앞에 와서 그 돌멩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나리자 작품이 그때 훼손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그 이후에 이 모나리자 작품을 그 방탄 유리로 덮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이번에도 수풀을 던졌지만 그 유리에만 딱 그렸지 작품에는 훼손이 조금 더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모나리자 작품은 종종 어떤 테러의 표적이 되는 그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는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모나리자 작품에다 케이크를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방탄 유리의 보호가 됐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어떤 한 그 러시아 여성이 화가 잔뜩 나서 찻잔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방탄 유리 때문에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 작품이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테러에 종종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1950년 그 이후에 강화 유리로 잘 보호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수풀을 쫙 뿌렸지만 그 유리 위에 뿌려졌지 이제 작품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효과는 있긴 있었네요.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 보면 말입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그랬다면 아마 뉴스가 안 됐겠죠. 네, 프랑스의 명품 그룹. 이 프랑스 얘기하니까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릴게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그 회사의 모 회사 그룹의 이름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CEO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이번에 다시 전 세계 부자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부자 1등하고 2등이 그 아르노 회장님과 그 일론 머스크 CEO와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제치고 또 아르노 회장이 세계 최고 갑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포브스는 아르노 회장과 그의 가족 순 자산이 2,070억 달러로 일론 머스크 CEO의 2,045억 달러를 웃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테슬라 주가가 실적 악화로 전날 13% 급락하면서 이 머스크 CEO의 순 자산이 어찌 보면 숫자 노름이죠. 순 자산이 180억 달러 줄어든 반면에 그 다음날 그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는 실적 호조에 급등을 하면서 이 아르노 회장의 순 자산이 236억 달러 늘어난 데에 따른 이 순위 교체인 것입니다. 참 이 부자들은 내 지갑에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또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얼마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 부자 1위, 2위가 자고 나면 바뀌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이 아르노 회장은요,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르노 회장의 자녀는 5명이 있는데요, 모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두 아들을 추가로 이 모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이사회에 합류시켰다라고 또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 최고 부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시아의 최고 부자는 누굴까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과연 그렇다면 한국의 삼성 이재용 패밀리는 몇 등이나 될까 하는 점도 아주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 삼성 패밀리의 자산은 이 블룸버그 통신이 꼽은 20대 아시아 부호 가문 가운데 1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조금 순위 변동이 매년 있기는 합니다. 삼성 패밀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0대 아시아 부호 가문 이름 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삼성 패밀리가 보유한 재산은 182억 달러로 아시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두 계단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 아시아 부호 가문 1위는요, 인도. 인도 하면 참 못 사는 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보니까 아시아 최고 부자도 인도에 있네요. 인도에 최대 석유통신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지배하는 암바니 가문이 아시아 부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바니 일가의 보유 재산은 1027억 달러로 아시아 최고 부자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또 항공기에서 사고 소식이 있네요. LA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가 하와이 마우이섬 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경착륙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경착륙 하니까 어우 잘 착륙을 잘했어 라고 느끼시는 약간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드 랜딩을 한 거예요. 하드 랜딩. 이 경자가 딱딱할 경자입니다. 네. 하드 랜딩을 해서 승무원 5명과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 271편, 요게 이제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요새는 계속 보잉에서 만든 게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큰 인명피해 있는 사고는 다행히 아직까진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보잉이 잇따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번에 사고가 난 거는 에어버스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드는 에어버스 320. 모델이 그렇습니다. 자, 아메리칸 항공 271편 에어베스 320 모델이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쯤 마우이섬 카홀루이 공항 20번 활주로에 하드랜딩을 했습니다. 탕탕탕 하면서 내리는 거죠. 아메리칸 항공은 이와 관련해서 LA에서 마우이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71편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항공기는 자체 동력으로 착륙한 후에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로 잘 이동을 했고 고객들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착륙 당시 하드랜딩 세게 내리는 거죠. 착륙 당시 충격이 탕탕탕탕 튀기면서 그 랜딩을 하니까 충격이 너무 심해서 승무원 5명과 승객 1명 등이 모두 6명이 총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드랜딩 하는 과정에서는 승무원들에게 부상이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승무원들은 또 이제 안전벨트가 일반 승객들과는 좀 다르고 또 이제 그렇게 하드랜딩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서서 뭘 붙잡고 서서 이게 뭘 좀 주의를 주고 조치를 취하고 아무래도 승무원 분들은 그런 일을 하니까 좀 부상을 입을 확률이 승객보다는 높죠. 그래서 승무원 5명이나 부상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67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의 승무원 가운데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여객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항공청 FAA가 이번 사고에 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 봐서는 재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실제로 재집권을 할 경우에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무려 60%의 초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3명의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측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산 제품이 아무래도 좀 싸잖아요. 여기서 하지만 60%의 관세를 부과한 걸 그대로 뭐 저 리테일 프라이스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정가를 한다면 60%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산 제품이 뭐 150불, 170불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좀 싸요. 그래서 뭐 100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갑자기 160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겠어요? 그래도 좀 싼 맛에 사는 게 있는데 가격이 뭐 거의 미국산보다 같거나 더 비싸지면 누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겠습니까? 메이드 인 USA를 비싸도 사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아예 미국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현재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는 평균 12%인데 이를
5배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그 이상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모종의 조치를 강경하게 취하니까 무역 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18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산 제품 2200여 개에 대해서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서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때도 부과한 게 25%였는데 지금은 야 25% 그거 갖고 안 돼. 지난번에 내가 대통령 할 때 보니까 25% 갖고 뭐 무역 전쟁 하니 마니 쟤들이 자꾸 뭐 까불고 덤비고 안 되겠어. 아예 60% 때려버려. 이런 식의 내부 분위기라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자,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시에 대중국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훨씬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를 하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으로, 즉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상품을 제3국의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뭐 최혜국이라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제품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중국을 이 최혜국 대우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면 이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40%가 넘고 50, 60%가 돼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의 관세를 때리기 위해서는 최혜국 대우에서 이걸 제외시켜야 되는 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나면 40, 50, 60%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미국산 제품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국의 제조업자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이 교인들을 상대로 코인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사님이요 라고 안 하고 그냥 목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면서 신도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서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고 상당액을 또 가로챈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됐습니다. 고소당한 거죠.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이 증권법상 사기 방지 또 라이센스 등록 규정 등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오 레갈라도 부부와 이들이 설립한 INDX 코인, 인덱스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인덱스 코인 LLC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사인 레갈라도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몇 달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의 이전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말할 때 뭐냐면 God's wealth transfer라고 합니다. God's 하나님의 wealth transfer 부를 이전한다는 것 뭐 똑같은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를 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인덱스 코인이라는 것을 출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킹덤 웰스 거래소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직접 설립하고 신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만든 그 인덱스 코인이라는 것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그걸 구매해야 하나님의 부를 너희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전을 할 수 있는 레일을 깔고 있는 거다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콜로라도 증권 당국 수사관들은 이들이 약 10개월간 300여 명에게서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사 부부를 말해요. 10개월간 300여 명의 신도들에게서 투자금 320만 달러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목사 부부가 만든 인덱스 코인이라는 것은 유동성도 전혀 없고 즉 마치 말하면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시중에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레갈라도 목사 부부는요,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투자금, 그러니까 빼돌린 돈의 상당액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건 뭐 투자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기 피해금이죠. 이 사기 피해금 320만 달러를 봐서 자기 집 고치는데 뭐 몇십만 달러, 해외 호화 여행하는데 몇십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300만 달러 거의 다
상진해버린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감자는 채소인가 공유인가? 입니다. 제목이. 이제 부제목을 제가 좀 붙여본다면 이렇습니다. 감자는 채소인가 공유인가의 그 제목과 관련해서 부제목은 그게 뭐?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요게 이제 부제목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최근 감자는 채소인가 공유인가로 지금 뜨거운 논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개정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5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개정을 앞두고 감자를 채소에서 공유로 분류하겠다라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금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감자를 상당히 많이 먹죠? 미국인들이 감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이 심각해졌다라고 이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국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감자 업계는 비만을 감자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침은 정책 위반자 그리고 의료진 또 영양 지도사 등등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5년마다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가 된 그 감자는요, 5개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채소 그룹, 곡물 그룹, 과일 그룹, 유제품 그룹, 그리고 단백질 그룹 이렇게 5개 그룹에 있는데 지금은 채소 그룹에 있어요, 감자가. 그런데 이걸 채소 그룹에서 곡물 그룹으로 옮길 것으로, 바꿀 것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자가 이제 채소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를 개정위원회가 쌀과 같은 곡류로 분류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가 채소에서 곡물로 분류가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감자가 가장 인기 있는 채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채소라고 하니까 감자가 채소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채소에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채소 중에서 채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라고 따져보면 매년 거기서 감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 또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아,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는 즉 가장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채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food은 뭐냐? 감자였습니다. 역시 1인당 미국에서 연간 감자 소비량은요 1인당 22kg으로 2위인 토마토, 그러니까 채소 안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 14kg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감자가 이렇게 채소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자를 많이 먹고 난 후에 채소를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에 다른 채소를 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감자만 먹어도 채소를 충분히 먹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자 튀김을 먹고도 이게 무슨 야채 튀김을 먹은 것처럼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자가 고당분, 고칼로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채소 그리고 과일의 하루 400g 섭취를 권하면서도 감자, 고구마 등 소위 뿌리 채소는 그 400g 섭취 안에 제외했습니다. 감자, 고구마를 먹은 것을 채소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 일단 감자와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 400g을 꼭 드세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는 추가로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채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뭐 공식적으로는 감자나 고구마가 채소 안에 미국에서 들어가는 있지만 영양식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인들이 그 감자 튀김, 또 감자 포테이토 칩 등 가공식품으로 감자를 섭취한다는 점이 사실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자 튀김은요, 뭐 프렌치 프라이즈 같은 거 학교 급식에도 나오면서 이 소화 비만의 원흉이 됐습니다. 이 하버드대학 영양과의 제럴드 만데 교수는 감자 그 자체보다 감자로 만든 가공식품이 큰 문제다 라면서 언젠가 우리는 감자로 만든 가공식품의 섭취 때문에 얼마나 아프게 될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내 비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비만으로 판정받은 성인의 비율은 42%입니다.
그리고 비만보다는 조금 낮지만 과체중, 요건 이제 BMI 지수 25에서 30 정도, 과체중으로 판정받은 성인은 31%입니다. 그러니까 과체중과 비만 둘을 합치면 무려 73%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이 살찐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자가 비만의 적으로 몰리면서 채소에서 이제 퇴출될 위기를 맞아 관련된 이 감자 관련 단체는 또 지금도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감자 농가 협회는요, 정부가 감자를 채소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 라면서 아이들에게 감자는 채소를 먹기 위한 일종의 관문 같은 것이고 감자가 포함돼야 다른 채소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견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예, 감자를 먹을 줄 알면 또 다른 채소도 좀 접근하기 쉽다라는 그런 어떤 관문, 뭐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채소를 안 먹고 감자 튀김 같은 걸 먹으니까 그게 문제죠. 자, 감자는 건강에 나쁘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워싱턴주 감자위원회 한 간부는요, 몇 년 전에 60일 동안 감자하고 케찹만 먹는 다이어트를 감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삶은 감자, 찐 감자, 뭐 튀긴 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감자 20개를 먹으면서도 체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부는 두 달 동안 그렇게 감자만 먹어서 체중이 21파운드 줄기도 했다라면서 그러니 인해서 나는 코골이도 멈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제 혼자 한 거니까 어떤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그 급하면 갈급하면 워싱턴주 감자협회위원회 간부가 그런 걸 했겠어요. 자, 감자는 미국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역시 많은 부침을 겪어온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그 버락 오바마 정권 때는요, 부인인 미셸 오바마 그 영부인이 소아 비만 타파를 시킨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급식에서 감자칩 등 이 정크푸드를 제외시켰고 실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학교 급식에 감자튀김 등 이 고칼로리 메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스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 프렌치 프라이스 나도 평생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더라. 응? 그리고 난 제일 맛있는 게 프렌치 프라이스야. 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본인이 즐겨 먹고요, 프렌치 프라이스를.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감자튀김 같은 것을 아이들 급식에서 왜 빼? 이런 입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만일 감자가 채소에서 곡류로 이 분류가 바뀐다면, 개정된다면, 우리 또 불쌍한 감자님은 또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요, 자주 쓰는 슬랭도 감자와 관련된 슬랭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이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활동하지 않으면서 살만 찌는 그런 게으른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카우치 포테이토. 소파에만 앉아 있는 포테이토. 이 용어는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만은 최근에 생긴 슬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너스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그런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한다면 또 집안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인터넷 말만 갖고 노는 인터넷 서핑만 하면. 인터넷 서핑 한다 그러니까 뭘 검색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냥 인터넷만 갖고 노는 거죠. 뭐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집안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만 몰두하는 사람을 마우스 포테이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우스 자꾸 이제 클릭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그저 일만 하는 사람, 컴퓨터를 앞에 놓고 뭐 인터넷을 하던 뭐 컴퓨터로 무슨 뭐 엑셀 작업을 하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스크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데스크 포테이토.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한다. 데스크 포테이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테이토와 관련된 새로운 슬랭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인류가 기근에 시달렸을 때는요, 결정적인 식량 역할을 했던 것도 역시 감자였습니다만은 먹을 게 풍부한 요즘은 뭐 비만의 요인이 되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푸대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고 있는 항상 이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침이 심한 음식 감자. 이제 미국에서 감자에 대한 분류를 또 어떻게 변경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시 또 바로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